1000명의 팬이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IT 매체인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이자 테크 미래학자인 케빈 켈리는 진정한 팬 1000명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적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작가든 음악가든 작가든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팬 1000명만 있다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팬 한 명당 월 만 원씩만 결제해도 크리에이터는 매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팬과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플랫폼이 있었고 플랫폼은 이 사이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광고 수익은 크리에이터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공유됐죠. 하지만 팬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구독하고 결제하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줄어들고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현상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지금까지 콘텐츠의 유통 구조를 보면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트위치와 같은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콘텐츠를 보러 모인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성장해왔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은 이 수익을 크리에이터들과 공유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유튜브처럼 수익 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와 공유하는 플랫폼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지는 않았죠. 지금까지의 플랫폼의 구조를 보면 플랫폼은 더 많은 사용자들을 모으기 위해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콘텐츠 중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콘텐츠에 광고를 끼워넣죠. 이러한 트렌드가 몇 년간 지속되자 크리에이터도 사용자도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알고리즘과 광고에 대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들은 추천받는 콘텐츠가 달라지고 크리에이터도 제작하는 콘텐츠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도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포스팅한 옆 공간에 배너 광고를 넣어서 연간 920억 달러, 약 104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트위터는 연간 34억 달러, 약 4조 원을 벌었죠. 하지만 사용자나 크리에이터들은 그 광고로 인한 수익을 나눠 갖지는 못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사용자 확대에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소통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요.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사용자들도 알고리즘 추천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현상을 만들었죠. 즉, 플랫폼 위에서 형성되던 크리에이터와 사용자의 연결이 이제는 사용자가 크리에이터를 직접 구독하고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한 것이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로 직접 수익을 내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A16Z의 마크 안드레센은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의 제3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물결은 온라인에서 아무도 돈을 벌거나 쓰지 않았다. 두 번째 물결에서는 광고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들이 돈을 벌었던 시기다. 세 번째 물결에서는 구독자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연결돼 크리에이터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관련 서비스의 등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구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죠. 텍스트 위주의 글들은 블로그에 올리고 이미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크리에이터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이 있습니다. 작가나 기자가 정기적으로 글을 써서 구독자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디자인이나 개발 역량이 없어도 쉽게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료도 크리에이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죠. 크리에이터는 구독료의 90%까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서브스택은 작가와 기자가 서브스택 작가로 풀타임 활동하도록 선불금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플랫폼 패트리온도 있습니다. 패트리온은 게임 제작자, 일러스트레이터, 뮤지션 등에게 팬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악, 영화, 소셜,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패트리온에 올릴 수 있죠. 현재 2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패트리온에 등록을 했고 7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매년 총 10억 달러 이상, 약 1조 원을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온은 후원금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지급합니다. 패트리온의 CEO인 잭 콘티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콘텐츠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패트리온은 크리에이터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개발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게임판 유튜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로블록스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은 700만 명이에요.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게임을 로블록스에 등록하고 게이머들은 로블록스 내의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활용해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결제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돈을 벌 수 있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디지털 창작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는 판매자들이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 구매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또 수공예쁜 판매에 특화된 애쉬도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팔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이디어스 등이 대표적이죠. 기존 빅테크 기업들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빼앗길 우려 때문이죠. 그만큼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크리에이터들이 없으면 결국 사용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유료 구독 팟캐스트 서비스를 지난 4월에 시작했고 페이스북도 뉴스레터 플랫폼 출시를 예고했죠. 트위터도 뉴스레터 스타트업 레뷰를 인수하고 팔로워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후원하는 기능인 팁자, 즉 팁 항아리도 도입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뮤지션과 크리에이터들이 팬을 기반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럽하우스도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미래 모습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NF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하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토큰이라는 말이 있어서 암호화폐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NFT는 화폐보다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제가 쉽고 공유하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NFT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물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매겨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든 음악이든 게임이든 텍스트든 프로그램 코드든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크리에이터와 팬은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어 플랫폼의 영향력과 권한이 컸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이 덕분에 크리에이터와 팬이 직접 디지털 자산을 공유하고 후원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50만 달러, 약 5억 원에 판매된 현대 예술가 크리스타 킴의 디지털 하우스나 약 782억 원에 판매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디지털 작품 매일 첫 5,000일에 NFT 기술이 적용됐죠. 또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들의 골 장면이나 어시스트 장면을 온라인 카드로 만든 NBA 탑샷도 NFT가 적용되어 거래되고 있죠. 과거에도 네이버 블로거처럼 주목을 받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죠. 플랫폼이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앞으로 콘텐츠 유통 시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